거의 99%의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 A와 반대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는 우주선 B, 그리고 지구 위에,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C가 봤을 때 서로가 어떻게 보일지에 관해서 만년 전 만년필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도와주세요 쿠키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빛의 속도의 99% 정도 속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속도니까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상황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서 떠올려 봅시다. 같이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A와 B, 그리고 정지에 있는 C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은 누구를 기준으로 놓고 상황을 보는가입니다. 먼저 A를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A를 기준으로 놓은 순간 A의 속도는 정지했다고 봅니다. 아니,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단은 꾹 억누르고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어두컴컴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지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입니다. 공간 속에서 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배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주변의 물체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움직임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왜 가끔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있는 버스가 움직일 때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 한 번씩은 느껴본 적 있으시잖아요.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A를 기준으로 놓은 순간, 즉 우리가 A가 되었다고 한 순간 A의 눈에는 B든 C든 똑같이 자기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속도가 얼마인지를 아주 심플하고도 깔끔한 방법으로 계산해보게 되면 B의 속도는 빛의 약 99.99%의 속도로, C의 속도는 빛의 99%의 속도로서 자신에게 맹렬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B의 속도와 C의 속도가 겨우 0.99%, 약 1% 수준의 차이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이 차이가 사실 엄청난 차이가 되지만 말이에요. 참고로 이 아주 심플하고도 깔끔한 방법은 쿠키 영상으로 그 유도 방법을 넣어두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B를 기준으로 놓게 되면 A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의 주인공들만 바뀐 경우이므로 A와 C가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를 기준으로 볼까요? C는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바로 양쪽에서 A와 B가 각각 빛의 속도의 99%의 속도로 양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A, B, C의 관점에서 본 모든 상대 속도를 알았으니 서로가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A의 입장에서 바라본 B는 빛의 99.99%의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때 A의 눈에는 B가 이동하는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길이가 콱 찌그러진 수축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C는 B보다는 덜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B보다는 덜 찌그러지겠군요. 이 찌그러짐이 얼만큼인지 알아낼 때 이용하는 인자가 바로 로렌츠 인자입니다. 계산해보면 B는 원래 길이의 약 100분의 1만큼, C는 약 7분의 1만큼 찌그러지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B의 관점에서 봐도 A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C의 경우는 어떨까요? C의 경우 A와 B 둘 다 동일하게 7분의 1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재밌고 놀랍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가끔은 이런 내용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도화주세요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중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Einstein의 특수상대성 이론 이후 시간과 공간은 로렌츠 인자에 의해 길이의 변수와 시간의 변수가 하나의 함수로 묶여버리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상대 속도의 개념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계산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걸 우리는 로렌츠 변화에 따른 상대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줄여서 특수상대론에 따른 상대 속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유도 과정은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먼저 이동축에 관한 로렌츠 변환 공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프라임 좌표는 이동하는 좌표를, 프라임이 없는 좌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의 좌표를 나타내죠. 이 변환 공식에 우변에서의 v는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방정식을 점미분해서 dx'과 dt'을 구한 뒤 dx' over dt'을 구하면 관측자의 좌표에서 본 이동하는 좌표의 속도 라지 v'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도된 dx over dt, 즉 라지 v는 관측자 자신의 속도, 그리고 small v는 앞서 소개되었던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이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빛의 속도에 가까운 대상일지라도 상대 속도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공식에서 로렌츠 인자의 값, 즉 감마의 값을 우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속도, 예를 들어 그나마 빠른 총알의 속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로렌츠 인자의 값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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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상대론적 효과를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상에는 상대론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곳은 바로 뮤온을 관측하는 뮤온 관측소랍니다. 언젠가 과학 쿠키가 직접 뮤온 관측소를 방문해서 여러분께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과학을 쿠키처럼.